여러분 혹시 마인크래프트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 질문을 바꿀게요. 마인크래프트 안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놀랍게도 내가 마크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어릴 때는 즐겼던 게임이 좀 달랐거든. 이런 아마 편집자 형이 틀구리 하면서 욕하겠지? 하지만 이런 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마크 유튜버가 있습니다. 바로 구독자 1200만이 넘는 테크노블레이드인데요. 테크노블레이드는 8년 전 유튜브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시기 때부터 영상을 올린 분인데요. 2022년이 된 지금까지도 하이픽셀 스카이워즈나 배드워즈 영상을 올리면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이게 뭔가 쉽게 말해서 그렇지 1200만은 진짜 전세계 천등 안에 드는 미친 수치인 겁니다. 사실상 마인크래프트의 대표 유튜버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잘나가는 유튜버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였는데요. 지난 2021년 8월 테크노블레이드는 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오른팔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을 느끼는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육종암 진단을 받게 된 것인데요. 다행히 의사에 의해 초기 진단을 받게 되어 그는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회복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열며 테크노블레이드의 완치를 응원했습니다. 마크 유튜버 드림, 벤 TDM, 캡틴 스타클즈나 우리가 잘 아는 크리크래프트 같은 로블 유튜버들도 샵 테크노블레이드 서포트 해시태그와 함께 그를 도왔죠. 하지만 마냥 좋은 소식만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그는 팔을 절단할 뻔했다는 영상을 올려 많은 분들을 놀라겠죠. 영상에 따르면 10월에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했지만 너무 늦었고 그에게는 선택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의 오른팔을 완전히 절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뼈와 근육 일부를 제거하는 사지 절제술을 진행하는 거였죠. 그는 왼쪽 다리에서 근육 일부를 떼어내 어깨의 근육을 대체하는 데 사용하였고 오른쪽 쇄골을 드러내는 큰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지만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마친 듯 했습니다. 그렇게 테크노블레이드는 이후에 마크 VR 영상 등을 올리며 2022년에도 계속된 소통을 약속한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그의 채널에 믿을 수 없는 영상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 I'm Technoblade's dad. He wrote a message and he asked me to read it to all of you. Hello everyone, Technoblade here. If you're watching this, I am dead. So let's sit down and have one final chat. My real name is Alex. I had one of my siblings call me Dave one time in a deleted video from 2016, and it w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ranks we've ever done. Thousands of creepy online dudes trying to get overly personal going, "Oh, hey, Dave, how's it going?" Sorry for selling out so much in the past year, but thanks to everyone that bought hoodies, plushies, and channel memberships. My siblings are going to college. Well, if they want to. I don't want to put any dead brother peer pressure on them. But that's all from me. Thank you all for supporting my content over the years. If I had another 100 lives, I think I would choose to be Technoblade again every single time, as those were the happiest years of my life. I hope you guys enjoyed my content and that I made some of you laugh. And I hope you all go on to live long, prosperous, and happy lives. Because I love you guys. Technoblade out. 이게 테크노블레이드가 죽기 전 8시간 전에 시청자들 위해 남긴 유언이라고 합니다. 분명 테크노블레이드의 건강 상태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으나 암이 사기까지 전이가 되어버려 결국 먼 여행을 떠나게 되어버린 건데요. 사실 죽기 전에 아무런 기력이 없었을 상태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청자들 위해 이야기 하나 남기고 떠난다는 거 진짜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테크노블레이드에게 이 유튜브와 시청자들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영상은 어머니가 남기는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테크노블레이드의 가족으로서 그가 얼마나 팬과 동료를 사랑했고 존경했는지 꼭 알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암 사기에 맞서 싸우면서 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기기 위해 지속해서 전략적인 마인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가 떠나온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가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만들어온 일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해외 쪽 트위치나 유튜버들은 테크노블레이드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테크노블레이드 네버다이를 적으면서 그의 모습을 기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마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영상으로 다룬 적은 당연히 없는 저지만 꼭 이 영상은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 싸움을 해온 테크노블레이드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꼭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테크노블레이드가 99년생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희와 긴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리다고 건강 같은 거 소홀하지 마시고 평소에 감사의 표현은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2년이 넘도록 제가 유튜브에 올인할 수 있게 관심 가져주는 우리 시청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